11월 쥐띠 운세. 쥐띠에게 찾아온 최고의 운빨. 재물운과 명예운, 애정운까지 대기라는데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이번 11월에는 쥐띠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이 가득할 예정입니다. 인간관계부터 애정운, 사업운, 재물운까지 모든 운이 상승하는 시기인데요. 나이별로 자세한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996년 병자생 쥐띠는 이제 인간관계 운이 대차게 풀립니다. 지난달에는 사람 때문에 일이 막히고 틀어지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 많으셨지요. 11월에는 다른 사람의 덕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상사나 동료의 도움을 받아 예상치 못한 승진의 기회까지 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의 칭찬과 입소문 덕분에 크게 인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팀워크와 인간관계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러니 사무실에서 항상 미소를 유지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사업운도 아주 좋습니다. 11월에는 거래처나 고객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면서 예상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큰 계약을 따내거나 대량 주문을 받을 수 있으니 마음껏 밀어붙여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업이 번창할 운이니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안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과 관계된 운기가 풀리기 시작하니 애정운도 박습니다. 싱글인 병자생은 친구나 동료가 소개팅을 제안하면 냉큼 받으십시오.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1984년 갑자생 쥐띠는 진급이 눈앞에 있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이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이 사람 일 잘하네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고 갑자기 승진을 하거나 중요한 업무를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을 갖고 일에 임해 보십시오. 갑진년에는 새로움이나 변화는 크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이나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그 중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 있거나 규모를 확장하시려는 분들은 11월이 좋습니다. 과감하게 추진하셔도 됩니다. 쥐띠의 날카로운 직관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애정운인데요. 싱글인 갑자생 주변에서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가능성이 크고 설렘 가득한 연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소개를 통해 인연을 만날 수 있으니 소개팅이나 모임 자리에 가볍게 나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미 짝이 있는 분들도 상대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달이니 두 사람의 유대감이 강해지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1972년 임자생 쥐띠는 명예도 얻고 돈도 얻겠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승진운이 있습니다. 관성이 들어왔으니 직장에서 나의 영향력이 커지고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눈치껏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11월에 가장 좋은 운빨은 공부운입니다.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하고 계신 분들, 제2의 직업을 찾으려고 기술을 배우시는 분들께 가장 좋습니다. 평소와 달리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전문 지식을 쌓는데 시간을 투자하면 이후에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재물운도 괜찮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눈여겨본 매물이 있다면 이제 결정을 내릴 좋은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가게를 넘기거나 선산을 팔 계획이 있는 분들은 몇 년쯤 지혜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큰 돈이 한 번에 꽂히기보다는 꾸준한 수익을 쌓고 쌓는 형국이니까요. 적은 돈도 무시하지 마시고 기회가 들어올 때마다 잡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이어서 1960년 경자생 GT는 짤랑짤랑 허소한 금전운이 있습니다. 뜻밖의 수익을 거둘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로또 1등만큼 커다란 행운은 아니지만요. 주식, 투자, 지원금, 보상금 등 예상치 못한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띠는 11월에 사람을 통해 받는 기륜이 있으니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자주 나가 보십시오. 우연히 들은 투자 정보가 의외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자리를 제안받을 수도 있겠지요. 가정운은 평온하고 안정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라 큰 갈등 없이 따뜻한 가정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너무 일에만 집중하다가 가족과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나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가끔은 쉬어가며 가족과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은 비교적 무난하지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1월에는 피부질환, 호흡기질환에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각질이 생겨 간지럽거나 심하면 따가워질 수 있는데요.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948년 무자생 GT는 지금 당장 핸드폰을 드십시오. 11월에는 연락이 끊겼던 사람과 다시 인연이 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과거의 인연이 재물운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고 싶은 옛 친구, 싸워서 관계가 틀어진 친구, 소원해진 친척이나 가족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 보십시오. 가정운은 안정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가족 간의 오랜 갈등도 해결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며느리와 화해하거나 연락을 끊고 살았던 동서와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작은 대화나 가벼운 말 한마디가 큰 화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달입니다. 그러나 건강운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병력이 있는 질환 혹은 이전에 다친 적이 있는 신체 부위를 조심하십시오. 허리나 관절, 소화기 등 약한 부위가 있다면 이번 달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월에는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시고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꾸준히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이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11월에 이루고픈 소원이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꼭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